여러분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둘 중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제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인류의 기원 창조인과 진화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또는 원숭이와 인간의 어떤 공통 조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고 결국 현대인이 됐는데. 진화론이 맞다면 현대인들도 언젠가는 또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진화를 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지금부터 한 500만 년 전쯤에 원숭이 종류, 이걸 유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 종류가 진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거쳐서 이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뭐 고대형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제 구인과 신인을 거쳐서 현대인이 됐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류가 진화되었다는 그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증거들이 뭐 네안드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북경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런 거 발음도 잘 안 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근데 성경 기록대로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들과 구별해서 오히려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구별해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화된 것이 맞는지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보고서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요 사진을 보시면 둘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둘이 참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고 나서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화석입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석이야말로 인류가 진화된 것인지 창조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자바원인, 북경원인이라고 하는 직립원인을 거쳐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으로 진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트랄로라는 말이 남쪽이다 이런 뜻이고 이 피테쿠스라는 말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냥 남쪽 원숭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류는 원숭이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그 두개골, 이 머리뼈가 뭐 현대인보다 조금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아, 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좀 다른 어떤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현대인보다 좀 크다 이런 얘기는 현대인들의 평균보다 크다 이런 얘기지 현대인 중에 제일 큰 사람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어른 중에 가장 머리가 작은 사람과 가장 큰 사람을 비교를 해놓으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값보다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뉴욕의 복잡한 사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만 쳐다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크로마뇽인도 지나가고 네안데르탈인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우리 현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라고 하는 이 자바원인 북경원인인데 소위 그 직립원인,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오려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꼿꼿하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꼿꼿하게 쓴 현대인의 바로 직전 이런 걸 직립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립원인이야말로 이게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면 인류 진화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과연 이 연결고리가 확실한 것인지 이제 이걸 오늘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고고학자들이 사람의 머리뼈를 발견하게 되면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도대체 이 존재가 얼마나 진화된 것인지를 구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면 경사각이라 그래가지고 이 머리뼈를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걸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진화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진화가 덜 됐고 이게 거의 수직에 가까우면 진화가 많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옆에 앉은 분 옆모습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 턱을 당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진화가 좀 많이 됐습니까? 혹시 박물관에 가야 되는 사람 없으십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을 받다 보면 이 얼굴이 기울어진 정도가 무슨 진화의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얼굴 기울어진 것은 진화의 무슨 객관적인 척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실제 그 확인을 시켜드리면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이분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어서 머리뼈만 발견됐다면 이분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이마는 더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현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어서 발견됐으면 막 인류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다 이러고 난리를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들을 실제로 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리뼈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원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울어진 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입니다. 심지어 머리뼈가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현대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남미의 페루라는 곳에 가면 옛날 잉카 문명이 있었죠. 그 잉카 문명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머리뼈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왕족이라든지 이런 지배자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아예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뼈를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저게 안 되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아이가 머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옆으로 못 자라게 하면 위로 솟아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콘 헤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든 얘야 너는 왕족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뼈가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뉘어서 자장자장 이러면서 배두들기면서 키우는 바람에 이 뒤가 항상 눌려갖고서 이 대부분 어른들은 이 뒤가 절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머리 동그랗게 예쁘게 키운다고 엎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뒤쳐다 보면은 이 뒤가 이게 동글동글 예쁘게 커지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머리뼈가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 얼굴 형태가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조건들에 의해서 머리뼈가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개골을 보고서 이게 뭐 진화가 많이 됐다 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뼈가 완벽하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턱뼈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턱뼈만 가지고서도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진화가 됐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금니가 배열된 모양을 보았을 때 이 어금니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포물선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원숭이에 가깝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A, B 둘 중에 어느 쪽이 현대인 쪽이겠습니까? A일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옆에 앉은 분 구강 검사를 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한번 해보시고. 예. 자, 하여튼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턱뼈가 발견됐을 경우 이게 어금니 선이 평행하면 원숭이 쪽에 가깝고 이게 벌어져 있으면 현대인 쪽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은 치열 교정 전문 의사입니다. 이게 이빨이 고르게 자라지 않은 사람을 이제 교정해주는 그래갖고 자기 환자들의 치아 본을 다 이렇게 떠났었는데 어느 날 그걸 쫙 배열을 해봤더니 많이 벌어진 사람으로부터 거의 평행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인은 다 많이 벌어져 있고 이 원숭이 쪽만 U자형이라면 아 이게 무슨 진화된 정도다 이렇게 좀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인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벌어진 정도를 가지고서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두개골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상상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교과서나 이런 책을 통해서 봤던 그 상상도들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척 원시적인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진화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던 기준들이 객관적인 기준일 수 없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바 원인이나 북경 원인 같은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어떤 중간쯤 되는 존재가 살았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게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자바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바 원인은 189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이죠. 100년 전쯤에 네덜란드의 의사인 유진 뉴보어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어느 뼈들을 발견한 다음에 아, 이곳에 인류의 조상인 직립 원인이 살았었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그 자바 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증거 자료가 뭔지를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 자바 원인을 상상한 거거든요. 정말 원숭이에 가깝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완벽한 자바 원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모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206개의 뼈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발견을 하고 나서 자바 원인을 발표한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206개의 뼈 중에 몇 퍼센트를 발견해야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나는 80% 이상은 발견돼야 내가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인정하겠다. 1번. 자, 2번. 아니다.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50%만 발견됐어도 내가 그거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3번. 나는 한 20%만 발견돼도 믿어줄 만하다고 인정하겠다. 자,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80% 이상은 발견돼야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분.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난 믿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분. 한 50%만 발견돼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자, 나는 20%만 발견됐어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예, 이런 분들은 아무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려면 그 증거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20%만 발견됐는데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자바 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자료는 이 206개의 뼈 중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대깨 뼈 일부분하고 허벅지 뼈 그리고 이빨 몇 개 끝. 이게 그 유명한 자바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실제 증거 자료 전부입니다. 이런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뼈 중에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자바 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증거 자료가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충분히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 발표했겠거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고 나서 발표를 했겠다라고 믿어주셨을 텐데, 여러분, 실제 자바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건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런 존재가 살았다고 믿으려면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 발견한 증거 자료가 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이 자바 원인의 두개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머리뼈가 오늘날 현대 자바인의 두개골과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바 원주민의 두개골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립원인이라는 무슨 특별한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경 원인이라고 알려진 것은 북경의 주구점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동굴에서 발견된 뼈들을 근거로 해서 발표한 것인데, 여러분 이 북경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이 뼈 자료들은 1940년대의 전쟁 중에 모두 분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료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맨 처음 발견됐을 때 당시의 그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에 의하면 동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진 뼈들, 머리뼈들과 함께 불뗀 자리, 그 다음에 뭐 수정, 원숭이 두개골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동굴 생활하던 사람들의 머리뼈 파편일 텐데,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곳에 직립원인이 살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주구점에 가면은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50만 년 전쯤에 이런 인류의 조상이 되는 직립원인이 살았었다라고 이렇게 두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확실한 자료가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류 진화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소위 직립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은 그렇게 확실한 완벽한 머리뼈가 발견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진화에 대해서 너도나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이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로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널리 퍼지게 되니까, 이제 너도나도 뼈 하나만 발견돼도 이게 혹시 인류 진화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데, 그동안 발견됐다고 하는 증거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대다수가 아주 부실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머리뼈가 발견된 경우는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일 뿐이고,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준다고 알려진 다른 자료들은 아주 부실한 뼈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화석 자료를 두고 나서도 학자들마다 이게 사람의 뼈인지 원숭이의 뼈인지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모습이어서가 아니고 그 뼈가 부서진 파편들이라서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류 진화에 대해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세밀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그룹, 여러분이 호모라는 말은 뭐 동성애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호모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 그룹에 해당되는 것과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쪽 그룹, 그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조금 인간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파란트로포스 그룹.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놨고, 요 밑에는 아르디피테쿠스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주 부서진 뼈 파편들이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발견됐다고 하는 뼈들을 이제 다 보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호모 그룹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기인 이렇게 돼가지고 지혜를 가진 어떤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로마뇽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뭐 3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다고 주장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프랑스 지방에 가보면은 이 동굴 벽화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이 벽화는 여러분들의 미술 실력의 평균보다는 높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니까 크로마뇽인은 사실은 인류 진화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인일 뿐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 자바인 발견된 곳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현대 자바인의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인 두개골도 뭐 오늘날의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뼈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그 현대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쪽 호모사피엔스는 뭐 진화론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안데르탈인인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뭐 이제 한 5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다고 주장되는 존재들인데 이제 머리뼈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뭐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뼈들을 근거로 해서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그 상상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좀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옆집 아저씨 한 달 동안 수염 안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런 형태의 머리뼈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뭐 사람으로 분류되는 독일의 마우어인 잠비아의 로디지아인 이런 존재들도 뭐 사람 그룹에 속하는 뼈다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뭐 100만 년이 넘어가는 그런 뼈들이 있잖아요. 100만 년이 넘어가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뼈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뼈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훼손됐죠. 그렇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란투프로스 그룹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훼손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의 완벽한 뼈는 발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류 진화에 관한 화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그 뼈가 완벽하게 발견된 경우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발견된 뼈 중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뼈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완전한 뼈가 나오면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완벽한 뼈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능한 한 뼈가 부서져서 나와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부서져 있어야 거기다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존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완벽한 뼈가 발견됐는데 그걸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완벽한 뼈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300만 년 정도 되면은요. 이제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뼈들 중에 완벽하게 발견된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숭이 뼈 종류이거나 아니면 심하게 부서져서 파편들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르디피테쿠스는 이게 전부입니다. 발견된 거가. 그런데 이 뼈에다가 이게 뭐 440만 년 됐다는 둥 유인원에 가까우며 직립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노력이 가상하죠. 뭔가를 억지로 설명하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뼈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하는지 이제 그 실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들은 아주 부실한 부서진 파편들을 가지고 억지로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발견된 화석 자료들을 시대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직립원인을 거쳐서 고대인으로 고대인을 거쳐서 이제 현대인으로 진화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뼈들이 실제 발견된 그 퇴적층의 깊이에 따라서 뭐 50만 년 전,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50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이제 연대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대인까지 진화되어 온 것이 맞다면 여러분 최근의 퇴적층 속에 직립원인의 뼈들이 발견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현대인들로 진화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진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백만 년 전 퇴적층 속에 현대인의 두개골이나 그 파편들이 발견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수백만 년 전 땅속에 현대인의 뼈가 묻혀있거나 이러면은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발견된 이 증거 자료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된 선 아래쪽 부분에서는 절대로 어떤 증거가 발견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분류를 해봤더니 수백만 년 전이라고 분류되는 그 퇴적층 속에서 현대인에 관한 뼈나 유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증거들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표가 그동안 발견됐던 자료를 싹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인류 진화했다고 하는 주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저렇게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